안녕하세요. 오늘 리뷰는 키링입니다. 지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, 얼마 전 지드래곤 인스타에 올라온 그 포켓몬 키링이거든요. 그러니까 프라그먼트하고 포켓몬하고 협업 제품으로 나온 건데, 피카츄, 이브이, 뮤 이렇게 3종의 한 세트입니다. 이렇게 일본 팟바이준 매장에서 얼마 전에 발매가 됐고요. 뭐 한정으로 소량으로 나온 거라 지금은 매장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. 저는 이렇게 두 세트를 구매를 했고요. 저는 제가 쓰려고 한 세트는 태그 제거를 했고, 나머지 한 세트는 변경된 유튜브 약관 적용되는 거 보고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거 개당 세금 포함해서 4,400엔에 나온 거거든요. 근데 지금 매장이 없으니까 이제 일본 옥션 같은데 보면은 3개 세트로 해가지고 뭐 2만 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 가격이 다양하기는 한데, 일단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. 좀 지나면은 그것도 다 없어질 것 같고요. 좀 지나면은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일단 안에 솜 같은 게꽉차 있는 느낌이고, 이렇게 눌러봤을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푹신한 느낌에 이렇게 꼭 들어가지도 않고, 그렇다고 약간 그 벙벙한 느낌도 아니고, 그러니까 적당히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촉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.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아이폰 8 플러스보다 좀 작은 크기고요. 개체마다 조금 틀리기는 한데, 뭐 13에서 한 10cm 정도 사이, 그 정도 크기거든요. 크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작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거 보실 때 저희 하얀색 태그가 그 프라그먼트 태그고, 그 빨간색 태그가 그 썬더볼트 프로젝트 태그거든요. 이번에 그 프라그먼트하고 포켓몬하고 하는 협업 프로젝트 이름입니다. 썬더볼트 프로젝트라고. 그 깜장 태그가 있고요. 나중에 이제 그 정품 같은 거 구분하실 때저 태그도 잘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리고 프라그먼트 로고는 포켓몬하고 뮤 같은 경우는 정면에 있고요. 그다음에 EV 같은 경우는 그 아래쪽에 저 자수 로고가 있습니다.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,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그 자수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세심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. 나중에 혹시라도 가품 같은 게 나오면은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 채널은 신발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패션 관련 소품도 소개를 하니까요. 가끔 들어오셔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